하이, 안녕하세요. 이곳은 태국에 있는 여행 중에 코라시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들이 어우러져 있는, 뭐라고 그래, 너무 꾸미지도 않고 또 너무 어지러지지도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. 지금 휙 먹이를 줬는데 뭐 물고기가 와서 휙 채갑니다. 오, 이곳이 이제 딱 작업실 같아요. 아, 작업실 하면 딱 저기 있다 올라가 봐야지. 아, 자주 올것 같습니다. 제가 제 화구도 비가 오면 이 밑에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. 네, 이건 또 곳곳에 연못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되었어요. 하얀 연꽃이네요. 가보겠습니다. 저기 하나 있고요. 햄이나 조심해야겠다. 와, 정말 예쁜 연이 있네요. 네. 지금 이 코코넛은 먹을 수 없겠죠, 아직?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코코넛이 상당히 큰데, 물어봐야겠다. 코코넛을 하나 따서 가져가 봐야겠어. 물이 나오는데, 와, 돌려서, 백이겠어. 잘랐습니다. 와, 코코넛. 잘 나오나? 하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태국의 가족의 농장 뭐한 4,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14,000 평방제곱미터를 나눠 보니까 그곳에 많은 그 작은 소류지들을 파놓고 오래됐어요. 한 50년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, 이런 자연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항상 16년 넘게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항상 아주 그 깨끗하고 유명한 관광지를 데려다 줬거든요. 보니까 굉장한 이 보물들이 있는 곳, 연꽃, 소류지, 바나나, 뭐 각종 나무, 그리고 느티나무 같은 아주 오래된 수령이 50년, 우리로 말하면 한 100여 년 됐던 그런 나무들 다 있고요. 곳곳에 연꽃도 종류별로 심어져 있고, 그렇게 깨끗하게 가꾸지 않아서 상당히 그 무슨 늪지대, 우포 늪지대처럼 이런 곳이 있었어요. 놀랬습니다. 이게 진짜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. 지금은 저녁 시간이고 내일은 또 칸차나블리로 가야 되는데, 지금도 역시 여행 중이라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냥 갈수 없잖아요. 해가 저쪽에 서쪽을 바로 제가 좋아하는 그 풍경 구름이 좀더 멋있었는데 불이 많이 꼈어요. 하늘 바나나잎 여긴 밝고요. 비둘기가 호호 희한하죠. 지금 여기 2층이 있는데 비둘기떼가
이곳을 아마 이제 나이가 있어요. 친척도 제 나이 따라서 다들 60인데 아들들한테 이렇게 좀 줬더니 여기를 안 오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냥 버려두니까 새들이 붓은 구부려서 자기 집터를 삼은 것 같습니다. 선풍기로 말려야 될것 같아요. 네, 이곳에는 바로 뒤에 건물이라서 화실처럼 형광등이 켜져 있어요. 이제 아까우는 많이 달라졌죠. 실제는 한 10분 정도 뒤에 한을 치는데 선풍기가 있어서 좀 말렸습니다. 그리고 역시 이 상태에서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비칠게요. 붓을 떼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나무를 그려봅니다. 이 아래에는 뭐라고 합니다. 지금 부르는 것 같아요. 왜 아직까지 그려?
걱정하지 마. 그래, 걱정을 안 할게. 하지만 자, 이걸 여기까지 상당히 이파리가 이제 바나나 잎이 한 번에 크게 쳐서 5번. 잠시만요. 이게 수많은 바나나 잎과
네. 진짜 어두워졌어요. 진짜 깜깜해졌는데, 이럴 수가. 그래도 이렇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. 여기가 보이는 것은 제가 들어가 볼게요, 이제. 이곳에 여기 불이, 구조물이 있습니다. 풍황리 밑에서 한번 다시 그림을 볼게요. 자, 얼핏, 아, 이 바나나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, 앞에 풀이 있고, 저주하고 멀리 있는 풍경, 수채화. 아, 좀 해봤어요. 이게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? 자,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. 그래도 이 바나나무 이 비슷하고 멀리 가는 거하고 이 앞에 있는 풀들 표현이 좀된것 같습니다. 다행이네요. 진짜 알았더라면 이곳을 내일을 떠나야 돼서 정말 이 장소 때문에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. 자. 여기 지금 저곳에서 좀 몰랐어요. 가지고 내가 이제 농장을 그린다니까 이곳으로 데려왔는데 진작 알았으면 바로 이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겠어요. 네. 이건 또 곳곳에 연못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. 연꽃이 있고 이 연은 또 다르다. 이미 와, 연잎이 왜 이렇게 벌레가 먹었는지 다 피었네. 피지 않고 이렇게 되었어요. 하얀 연꽃이네요. 가보겠습니다. 저기 와, 바나나 있고요. 햄이나 조심해야겠다. 와, 정말 예쁜 연이 있네요. 네, 여러분. 오늘 이 농장 주인 처제죠. 여동생과 와이프를 소개할게요. 또 이쪽이 이쪽이 여동생 매이고 매입니다. 오른쪽이 아, 와이프 노이입니다. 아, 그리고 이곳은 이제 다음에 갈 장소인데 칸차노브리에 있는 가족이 하는 카페입니다. 혹시 태국에 오면은 이제 방송 후편 보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. 그럼 여러분 안녕, 안녕히 계세요.